코로나19로 2년 넘게 묶여있던 해외여행 빗장이 풀리면서 여행주에 대한 기대감이 쏠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감과 달리 주가는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면서 만년 기대주로 전락하는 모습인데요. 이지은 기자입니다. 코로나 리오프닝 수혜주로 꼽혔던 여행주. 올해부터 본격적인 해외여행이 재개됐지만 주가는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하나투어 주가는 30% 가까이 하락했고, 같은 기간 참 좋은 여행이 34.2%, 레드캡 투어가 20.6%, 노랑풍선이 11% 빠졌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8월 내국인 출국자 수는 209만 3천여 명으로 집계됐는데, 코로나 이전인 2019년 같은 달에 86%까지 회복한 수준입니다. 출국자 수 회복에도 주가가 부진한 이유로는 출국 점유율 감소와 중국 패키지 송출객 수가 꼽힙니다.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하나투어에 대해 패키지 여행업이 플랫폼 기반 여행사와의 경쟁에서 구조적으로 밀리며 출국 점유율이 감소했다. 핵심 수요 지역인 중국 패키지 송출객 수가 여전히 코로나 이전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플랫폼 기반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제시들을 그동안 많이 해왔고요. 전반적으로 그 전에 가졌던 기득권들이 있잖아요. 오프라인의 시장이라든지 고객이라든지 이런 거를 완전히 놓치는 않는 거죠.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채 디지털화하는 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는 덜 적극적이었던 거죠. 전통 여행사들은 모바일 앱을 개편하고 고객 맞춤형 테마 상품을 개발하는 투트랙 전략에 나섰습니다. 하나투어가 가장 잘하는 패키지에 있어서도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나팩 2.0이 패키지 시장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세대 시스템부터 지속적으로 온라인에 대한 역량들은 강화를 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이고 앞서 모두투어는 유튜버와 함께하는 컨셉투어 기획전을 노랑풍선은 MZ세대를 겨냥한 체험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4분기부터 항공 노선이 확대되면 내년 1분기에 또 한 번 성장할 것이라며 주가는 12월에서 내년 1분기 사이에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행사들이 대내적인 악재를 딛고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